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가임 맡고는 김상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4회차 4과목이죠.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과목 기출 해설인데요. 자,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 문제가 7문제, 그다음에 기존의 기출 문제가 1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 전체적 난이도 보면은 상급 난이도가 5개, 중급이 하나, 그 다음에 요게 14개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쉬웠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됐다. 그런 정도. 그래서 이 구조원리 과목은 여러분들이 실기하고 아주 직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과목을 정리를 좀잘 해놓으시면 나중에는 실기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필기 공부하실 때좀 힘드시더라도 이 구조원리 관련된 부분만큼은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서 투자를 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61번부터 보시면 됩니다. 감지기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따라서 단독 경매 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해 화재 경보를 정지시킬 경우에 화재 경보 정지 후몇분 이내에 자동으로 해제되어 정상으로 복귀가 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자 15분이 되겠습니다. 15분. 정답은 4번,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62.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정식에 따라서 한해 전용면에 설치한 콘센트 개수는 몇개 이하냐? 이건 자주 나왔던 형태죠. 자, 몇 개까지 걸 수가 있느냐? 그래서 10개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답은 이제 3번,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뭐 틀리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용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 전용 회로는 층마다 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런 기준이 있고, 다만, 층에 설치되는 콘센트 수가 한 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63번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에 따라서 속보기는 작동신을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에 자,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 몇회 이상이요?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둬야 되겠죠? 요거는 뭐 자주 나왔던 거니까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자, 64번이에요. 자동화 탐설 및 시각 경보장치 화재경보에 따라서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실내 용적 최적이 20cm 이하인 장소인데 이게 삭제가 된 기준이에요. 삭제된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준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에요. 삭제됐고요. 부식성 가스가 체로하는데, 부식성 가스가 있으면 기판이 부식이 되면서 화재 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 우려가 있어서 쓰면 안 되고요. 목욕실, 욕조나 샤워 씻는 화장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감지기가 오작동하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고온도, 저온도, 기능이 정지시키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데, 얘도 마찬가지 되겠죠? 해당된 답은 1번입니다. 자, 65번 보시죠. 비상 콘센트 배치와 설치에 대한 현장 사항이 NFSC 504 비상 콘센트 설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전원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되어 있다. 맞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를 해야겠다. 그렇죠? 쉽게 개폐해요. 누구나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답은 4번이네. 자, 삼만규로 200볼트. 예전에는 이제 삼상 380볼트와 단상 220볼트 이렇게 쓰는 옛날에 지금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접지형 3극, 얘는 접지형 2극이었어요. 이거 안 써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는 단상 220, 접지형 2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답은 이제 4번. 뭐 전압도 안 맞고, 삼상 얘도 안 맞고. 그러니까 4번이에요.